레이저 시력 교정술이 아단 렌즈 삽입술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SM비안과 원장 구원혁입니다. 시력 교정술을 받기 위해 안과에 내원하셨는데 라식, 라섹, 스마일 수술과 같은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이 아닌 렌즈 삽입술을 추천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안과에서 렌즈 삽입술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안과에 내원해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후 내가 받고 싶은 수술이 아닌 다른 수술을 추천받으면 환자분들 입장에선 당연히 이유가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시력 교정술은 각 수술들의 특징과 사람마다 다른 눈 상태 때문에 성형 수술처럼 받고 싶은 수술을 골라서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받고 싶은 수술이 아닌 다른 수술을 추천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력 교정술을 받기 전엔 정밀검사와 진료를 통해 환자의 눈에 어떤 수술이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여 추천드리게 되는데 이때 레이저 시력 교정술이 아닌 렌즈 삽입술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레이저 시력 교정술을 받기엔 한계가 있는 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스마일 라식을 포함한 레이저 시력 교정술은 각막을 깎아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인데요. 수술을 받기에 각막이 너무 얇거나 각막 두께는 평균 이상이지만 고도 근시, 고도 난시 등 눈의 도수 자체가 많이 나빠서 깎아야 하는 양이 너무 많다거나 불규칙, 비대칭 난시, 각막 이상증 등 각막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레이저 시력 교정술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때 무리하여 레이저 시력 교정술을 진행하게 되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뿐 아니라 많은 부작용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렌즈 삽입술은 이름처럼 눈 안에 특수 제작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에 무언가를 넣는다는 것이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SMB 안과에서 사용하는 ICL 렌즈는 콜라머, 글레이즈는 하이드로필릭 재질로 인체 친화적인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예전에는 렌즈 삽입술을 하면 녹내장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위험성이 있었지만 최근 나오고 있는 렌즈들은 렌즈 자체에 미세한 구멍이 있어 안구내 방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녹내장 발생 위험이 아주 많이 낮아졌고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혹 렌즈 삽입술이 다른 레이저 시력 교정술보다 가격이 비싸서 일부러 더 비싼 수술을 추천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렌즈 삽입술의 가격이 다른 수술에 비해 비싼 이유는 눈에 삽입하게 되는 특수 렌즈 비용 때문입니다. 수술 시 사용하는 ICL, 글레이즈 등 렌즈의 가격이 고가이고 근시뿐만 아니라 난시까지 함께 교정하는 토링 렌즈의 경우엔 렌즈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시력은 우리 생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최상의 수술 결과를 위해 내가 원하는 수술보단 나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SMB 안과에서는 수술 전 72가지의 검사뿐만 아니라 AI 검사를 시스템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적합한 시력 교정술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안과에서 렌즈 삽입술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궁금사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